오늘 저녁에 마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 우리 이 주제로 또한두 시간 가량을 또 보낼 건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찬양 한곡 할까요? 예수리 우리 왕이여 우리 가사는 없는데 다 아시는 곡이니까 예수리 왕이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정하사 우리 그 찬양 있죠? 우리 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보좌로 주여 이마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우리 주님 왕으로 오셔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을 드러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며 쫓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시간 시간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아 다시 한번 또 저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어, 여러분하고 어, 마가복음을 진행할 텐데 마가복음은 일월달에 한번 이렇게 일장부터 팔장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하다가 중간에 이제 추리 국기를 하고 다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 아니 하면 끝까지 가지 왜 갑자기 중간에 추리 국기가 나왔나 물론 물론 우리가 추리 국기를 묵상하면서 참 좋았지만 그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이제 마가복음 부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어떻게 큐티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전체 그림을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마가복음인데요. 카타 마르콘 유안겔리온. 뭐 이제 우리 유안겔리온은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복음이라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 헬라어로 하면 마가에 따르면 어,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 그죠. 복음은 예수님이시니까, 마가가 설명하는 예수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테마가 누가는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독특한 양식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 말고 이제 나오는 건다 서신서잖아요. 서신서로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있는데 편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 공간복음은 특별하게도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일종의 그 위인전처럼 그 예수님의 그 전기 형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기록상으로 보면 어, 원래 그 바울 서신이 먼저 이렇게 초대 교회 에 이렇게 나가죠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어, 기록된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어, 이분이 마가래요. 이제 캐톨릭 쪽에서는 이제 마르코 마르코라고 하죠. 어, 마가인데 저는 이런 그림이 그렇게 예뻐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근데 다른 그림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뭐 상상도겠지만 어, 마가라고 합니다. 어, 마가복음의 이 역사를 좀 제가 먼저 좀 짚어보면요, 어, 마가복음은 교회에서 어, 뭐야? 교회에서 가장 간과되어 왔던 복음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마가복음을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은 이게 뭐라 그럴까? 좀 촘촘하고 세밀한 느낌이 많이 떨어져요. 약간 거칠고 어 성적으로 하면 이렇게 약간 남성적인 느낌이 많이 납니다. 짧기도 굉장히 짧죠.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쓸게 그렇게 없을까? 그죠? 이 땅에 어떤 책도 예수님의 이야기에 다 담으려고 하면 어, 뭐 담을 수 없을 정도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야기를 하면서 16장으로 끝냈다라는 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좀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촘촘하고 세밀하게 짜여져 있다면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은 이렇게 듬성듬성 짜여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 복음서 보금서, 여러 복음서가 있지만 마가복음이 인용되거나 혹은 이전에 그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렇게 어떤 그 복음서의 중요도를 얘기할 때 항상 마가복음은 밑에 이렇게 어, 내려와 있는 복음서 있습니다. 길이도 짧고 책에도 느슨하고 신학적인 내용도 빈약해 보인다. 그래서 어그스틴은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요약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 아또하나더 있죠. 어이 이게 뭐 뭉퉁한 손가락 이게 뭐냐면 마가의 별명이에요. 어왜막 뭉퉁한 손가락이라고 불렀을까? 여기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마가가 손가락이 좀 이렇게 짧았느냐? 어 신체적인 어떤 좀 결함이 있었느냐? 그래서 뭉뚱한 손가락일까? 근데 어 그렇게 보기보다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내용이 너무 이렇게 좀 얼기설기 이렇게 느슨하게 짜여져 있다 보니까 그 있잖아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덩치가 크고 막 손가락 마디가 이렇게 이렇게 굵은 사람이 뭐 앉아가지고 깨짝 그리면서 글을 쓰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좀 이렇게 작가고 글을 쓴다 그러면 뭔가 좀 손도 예뻐야 되고 좀 날카로워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되게 남성적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공부할 때도 보면 우리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등치가 큰 분이 계셨거든요. 손이 진짜 무슨 그 인걱정 같은 그런 손이셨어요. 근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뭘 글을 쓴다고 있으면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 땅만한 손을 가지고 볼펜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쓰는데 뭔가 이렇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마가가 뭉뚱한 손가락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풍기는 그 분위기나 느낌이 이미 그죠? 뭔가 이렇게 좀 정확한 느낌은 잘안 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나. 그런데 19세기 들어오면서 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면서 아 오히려 마가복음이 여러 공간 복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큰 전환점이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요약본이다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안에 마가복음의 내용이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은 마태복음이 더 뒤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이 그 앞에 일단 먼저 한번 터트려 줬기 때문에. 그죠? 그 내용을 가지고 마태가 어?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예수님 이야기 나 아는데. 나도 써야겠다. 그렇게 순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복음은요 형식이 다 비슷하죠? 왜 비슷할까요? 누군가가 먼저 형식 어떤 형식을 가지고 썼는데 그 형식을 나머지 저자들도 같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마간데 어, 이런 일을 쓰려고 한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그 마태 복음 누가 복음도 다 그런 형식으로 비슷하게 갑니다. 일장을 각 일장을 보면 다 마가복음 일장하고 비슷하게 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어, 마가복음이 이제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는 그것 하나에 굉장히 큰 이제 의미가 어, 주어지는데 어, 마가복음의 특징을 좀 들자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짧고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행동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행동이요? 예수님의 행동과 사건을 중심으로. 그래서 읽으면 어때요? 굉장히 진도가 빠르죠. 그리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어, 십자가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전, 사역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다고 하면 그 사생애가 30년, 공생애가 이제 3년이라고 본다면 30년의 내용은 거의 없어요. 물론 그 다른 복음서도 예수님의 그 공생애 이전의 내용 많이 없지만 마가복음은 유달리 없어요. 우리 1월 달에 큐티 할때 기억나세요? 마가복음은요.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 놓고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오면서 세례 받고 그리고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거의 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여러 사회 가운데 그 십자가 사건은 일주일 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일주일에 일어난 일이 한 분량을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니까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계속 읽으면 어떤 느낌이 날까요? 머릿속에 계속 십자가만 남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으로 써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어떤 예수님의 행동 중심으로 그리고 십자가 사건 중심으로 기록된 이 내용들을 볼때 아, 마가가 뭔가를 의도하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 복음서를 읽을 때그 우리 안에 그 당혹감은 뭐예요? 왜 똑같은 얘기를 네 군데에서 계속하고 있나. 이건 제가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각도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보기 원하는 것과 그리고 각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그 각자가 목표한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좀 이상하게 좀 의견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몇번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읽어 보면 예수님은 한번 올라가는 것처럼 나옵니다. 이상한 거죠. 아니, 다른 데는 예수님이 몇번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이것 때문이에요. 각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치 전기처럼 시간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다 연대기를 쭉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부각하고 보여주기 원한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왜이 복음서감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건 뭐냐? 저작 의도가 무엇이냐? 이 복음서는 이 저자는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나. 그걸 여러분이 캐치하시면서 읽어야 이 이제 이 복음서를 읽는 맛이 나는 겁니다. 참고로 각 복음서는 우리가 그 연초에 성경 읽기 하면서 또 우리 주일학교 목사님들이 또 신약 그 설명을 참 잘해주셨는데, 어 복습을 해보면 이렇죠. 각 복음서는 저작 의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뭐였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이적과 기적 얘기가 많죠. 그건 뭐예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왕의 그 능력과 그 뭡니까? 권세를 드러내는 그래서 악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가복음. 그래서 이 땅에 섬기시고 고통받기 위해 오신 대속주,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가지고 각 저자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는요, 이 주제를 내 눈에 안경처럼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안경을 쓰고 봐야 글이 보여요. 지금은 내가 지금 영적인 시력이 지금 어둡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이 마태 마태복음 읽을 때 마가복음 읽을 때를 똑같은 안경을 끼고 보면 아, 왜 똑같은 걸 여러 번 적어놨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써야 될 안경은 뭐예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안경입니다. 그리고 이 도수를 잘 맞춰야 됩니다. 잘 맞춰야 내가 흐릿하게 알고 있던 것들이 분명하게 보이면서 뭐가 생겨요? 내갈 길이 보이는 거죠. 내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내갈 길과 살 길이 보이고 내 인생의 목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성도의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은 크고 우리는 작고, 세상은 강하고 우리가 무력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도수에 만는이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를 펴도 어느 성경을 읽어도 내가 오늘 원하는 그것만 찾으려고 하는 나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세상적인 마음이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제 큐티 목사니까 신방을 가면 항상 큐티에 대해서 저에게 많은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 어,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내가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읽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 마음에 됐다 오늘 이거는 되겠다 그 느낌이 와가지고. 딱 갔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려 3년을 해왔대요. 그러니까 큐티를 굉장히 열심히 한 거죠. 3년 동안. 근데 이분이 3년을 한 결과 내용이 이제 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 큐티 잘못한 것 같아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걸 도구 삼아서 얻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규태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이제 뭐여수와서 읽는다. 그러면 이제 막 전쟁을 해요. 그러면 다 읽어 폈더니 요수와가막 전쟁을 해. 그럼 아 오늘도 내가 전쟁을 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지지고뽑고 싸우고 애들하고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쭉 가는데 열이고가 나오는 거예요. 야 오늘은 이기겠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애랑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 속에 자신감이 있는 거야왜 오늘 열이고 무너진 날이야. 네가 그래도 이렇게 큐티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언뜻 보면 굉장히 좋죠. 말씀 따라서 자기의 모든 삶을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 가지고 나중에 가난 땅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분의 어려움은 뭔지 아세요? 요수화서가 끝나고 나면 다른 본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제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요수화서야 내가 이렇게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아, 그 다음에 뭐가 있구나, 있구나 이렇게 가는데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욥기가 나와. 그럼 어떻게 읽을 거예요? 욥기 마지막 장부터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일장부터 묵상하면 그럼 오늘 딱 피면 아, 오늘 아들이 죽는구나 이럴 거예요? 이제 이게 어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렇게 갈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다른 성경 보면 무서워서 못 펴요. 그게 나온 대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본다면 이거 완전히 그런 거죠, 진짜. 그죠? 철학관에서나 보는 그런 책아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우리가 좀더 심각하게 얘기를 좀할 겁니다. 그래서, 아, 정확한 안경을 끼고 그리고 그 안경의 도수를 내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 맞춰 가지고 내가 끼고 봐야겠다. 그걸 이제 볼 건데요. 먼저 어, 이 마가와 그리고 이 마가의 이 마가복음이 쓰신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마가복음이 언제 쓰였냐? 학자들에 의하면. 어,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고 계속 마가복음에 이제 뭐 성경에 이제 예언하시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로마의 디도 장군입니까 와서 이제 멸망시키잖아요. 그 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죽기 바로 죽은 바로 직후에.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예루살렘이 70년도고요. 베드로가 60, 70년, 60년과 70년 사이에 아마 돌아가셨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AD 65전에서 70년 그 사이쯤이 아니겠느냐라고 봅니다. 아니, 그 연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뭐, 안다고 아무, 어,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가복음이 쓰여진, 왜 마가가, 아,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이내 나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좀해 줘야겠다. 그 마음을 결심한 때가 이때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대상은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로마에서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로마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마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마가는 어, 이름이 어, 그 이름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마가복음인데 정확하게 하면 아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그 카타 마르콘 유안겔리온. 그래서 영어로 하면 according to Mark, 마가에 의거한 복음. 그러면 마가복음은 마가의 복음이 아니라 마가에 의거해서 누구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마가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다 자기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대놓고 이거 내가 썼거든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명히 이 사람이 썼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확실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항상 좀 이렇게 좀 찝찝한 부분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마가 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었나? 우리가 알기로는 마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잖아요. 마가는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왜 사도가 아닌 이 사람이 썼을까? 이 세기 초 파피아스라고 하는 주교가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의 주교인데 초대교회 교부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제 프린트물에도 적어놨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는 베드로의 해석자가 되었으며 해석자란 말은 통역관이라는 겁니다. 통역관. 그가 기억한 모든 것,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가 기억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순서에는 맞지 않게 기록하였다라고 합니다. 아 마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아닌데 누구의 그 자료를 충분히 활용했어요? 베드로의 자료를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않았고 그를 따라다니지도 않았으며 오직 나중에 베드로를 따라다녔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같이 동역하는 그 증거들이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로마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해주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많이 듣고 그 이야기를 행하신 순서에 맞지 않게.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가 그걸 다 따라 지켜 봐 왔으면 순서가 기억날 건데 이거는 베드로 마음이잖아요. 아 오늘 기억난다.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하셨지. 이러면 이게 언제한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순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그 입에서 나왔던 얘기를 바로 받아서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마가보음 안에는요 베드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역할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와요.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받는 모양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 베드로가 자기 얘기하면서 자랑했겠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내가 그때 그랬는데 내가 참 바보같이 했지.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 어, 너 정말 어떻게 그런 말을 했냐? 너무 우쭐했는데 갑자기 사탄아 소리 듣고. 그죠?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간 얘기는 누구만 알아요? 변화산 따라간 예수님의 제자들만 아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게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는 또 어떻게요? 또 이렇게 전혀 이렇게 예수님의 의도치 않은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말을 하죠. 여기서 초막 셋을 짓때뭐 이런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얘기도 하잖아요. 또뭐 죽을지언정 어.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아주 호언장담하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또 예수님을 아주 그냥 어, 저주까지 하면서 욕하면서까지 어, 배반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베드로의 얘기가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어, 강렬하게 어, 나온다라는 걸볼때 아, 마가복음의 저작 배우에 베드로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있었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가는 누굽니까? 마가는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 요한이라고도 부릅니다. 마가는 마가 요한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요한이 히브리식 자기 이름이에요. 그럼 마가는 뭐냐? 마가는 라틴어식. 그 당시에 이제 다 사람들은 헬라식의 그 라틴어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헬라식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마가라는 거예요. 마르쿠스죠, 마르쿠스. 라틴어식으로 하면. 어, 마가의 어머니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어, 부유한 과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로 마가의 집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부유하기 때문에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유명한 장소가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리고 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이렇게, 배, 이렇게 옷 입고 쫓아가다가 예, 뭐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니까 빨가 붙고 도망가는 사람도 이 마가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 부유한 과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 학자들에 의하면 그 개세만의 동산이잖아요 개세만의 동산에 어, 마가 소유의 과수원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수원 지키려고 이렇게 따라간 게 아니냐 뭐 그런 뭐 풍문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도망간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가가 아니겠냐, 뭐 그렇게 얘기는 하죠. 그리고 바나바와의 관계가 또 아주 또 유별하죠. 바나바, 사울을 바울로 이렇게 변화하게 하는 그 중요한 그 인물이잖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그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바울과 함께 첫 번째 성교행을 떠나가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중간에 마가가 포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울의 눈밖에 나잖아요. 그그 다음에 데려가려 고 그랬을 때 쟤는 그때 한번 포기하는데 왜 가냐? 바나바가 분명히 포기하는데 왜 바나바는 포기 못했을까요? 자기의 생질이니까, 자기 가족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이렇게 바나 바울은 신라입니까 어, 디모데 신라 이렇게 해 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골로세서 보면. 어, 여러분 목사님 소개도 들으셨겠지만 바울이 다시 마가를 부르죠.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보면 어, 로마에서 어, 베드로의 동력자 관계로 어, 있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베드로의 통역관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기록 목적을 보면 왜 기록했나? 아까 우리가 그 연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있던 시대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어, 교회가 네로 황제의 박해로 대학살을 경험하고 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 유명한 그 로마의 대화재가 A. D. 64년에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됐다고요? 65년과 70년 사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의 그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건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실제로 네로가 불을 질렀는지 안 질렀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네로 얘기가 나오냐면 네로가 불이 난 그곳에 자기의 그 왕궁을 짓고 싶어 했거든요. 궁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저거 어 네로가 자기 그걸 지으려고 어 지가 불을 질렀다 이제 이렇게 소문이 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민심이 흉흉하니까 네로가 이제 교육주책으로 뭘 해요? 이걸 이제 누군가에게로 이제 화살을 돌려야 되니까,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기독교인에게로 이제 그걸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인에 대한 이제 탄압이, 어, 로마 그, 뭡니까? 네로 황제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 네로의 정원 파티에서 산채로 불태워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초대교회, 순교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를 당하십니다. 교회의 큰두 어른 어른이 이제 순교를 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뭐 믿고 안 믿고는요. 내가 교회를 나간다 안 나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교회에 정말 내 정신적인 지주고 그렇게 믿어왔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지금 순교를 어, 당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고 무섭고 어, 위험한 위험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마가가 이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겠고 예수님 이야기를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어, 우리는 이 마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왜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느냐?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종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우리와 같이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형 당하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분을 믿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두 번째, 네로의 박해를 경험한 로마에 있는 공동체에게 그들의 연약해진 신앙을 지적하고, 지금 복받고 기복 신앙이고, 어떤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가 무엇이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걸 분명히 알고 지적한 다음에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새롭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마가 복음은 마태 복음의 진짜 요약본 같이, 혹은 여러 복음서 중에 하나 같이 이렇게 그냥 재밌게 읽어 나갔던 성경인데 사실은 이 마가 복음의 이 뒤에는 굉장한 그 우리 초대 교회의 믿음의 그 불꽃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복음서를 읽고 내가 나의 믿음의 선진들 같이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도망가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시기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주신 복음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마가복음에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어떻게 그럼 읽어 나갈 거냐 이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구조 가운데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 마가복음이 굉장히 한눈에 싹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이 이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 어떤 부분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구조를 얘기할 때 여러분 마가 복음은요. 어, 다른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가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 복음은 예수님이 한번 올라가신 것처럼 나와요. 그건 뭐예요? 마가가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 기록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단순화시켰다라는 겁니다. 단순화시켜서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는 걸로 하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마치 여행 같이 그렇게 막아 복음을 그려 놓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삼막짜리 드라마처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막이 뭡니까? 첫 번째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먼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그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게 8장 26절 바로 여러분이 1월달에 묵상한 그 부분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추리기 끝나고 주일부터 마가복음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에요. 8장 27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예루,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마가복음의 전체 그림입니다. 깔끔하게 떨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삼막자리 드라마로 하면 드라마니까 주인공이 있겠죠?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장에 주인공이 누군지를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표를 보면, 표를 같이 한번 볼까요?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1장 1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1장 1절,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서는 그 세례 요한이 짧게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제자들 부르면서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뭐 앞에 뭐 예수님이 태어날 때뭐 동방 박사 나오고 뭐 이집트 갔다가 오고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냥 1장에서 바로 사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것이 8장 26절까지. 그리고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그 여행길. 여행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뭔가를 계속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당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보세요. 이 1막과 2막이 끝날 때 뭘로 끝나요? 기적으로 끝나요. 근데 그 기적이 똑같이 맹인을,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으로 마무리시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종결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1막이 끝나는 기적이 뭐냐?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는 기적으로 끝나고 이막이 끝날 때, 여리고에서 이 여리고 맹인이 누구냐면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는 그걸로 끝이 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걸 모르니까 이 맹인이 이 맹인인 줄 알아요. 헷갈리죠? 읽다 보면 그놈이 그놈 같고 항상 그렇지 않아요? 막눈 뜨고 막. 근데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맹인을 고치는 걸로 이렇게 나눴지만 어떤 학자는 이걸로 아예 묶어요. 맹인 이 고치는 이 부분부터 해서 맹인을 고치는 이걸 그냥 가운데 묶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그만큼 이걸 이제 하나의 어떤 중요한 그 의미로 두고 묶는 거죠. 그래서 이 산막은. 일주일간에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뭐 3분의 1에 해당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1막에서는, 1막에서는 능력이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이 갈릴리 사역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2막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능력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능력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시느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 길을 선택해서 내몰려서 배반당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해서 가셔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른 유다랑 얘기하면서 난 지금 네가 배신하고 팔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십자가 지는 거 아니야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냐? 결국은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게 됐잖아.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구속주는, 나의 대속주는 십자가를 통과한 대속주라는 거예요. 이유는 나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들어가신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 드라마의 삼막 자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지명입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굉장히 두 중요한 이제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어 성경에는 여러 이제 지명들이 나오지만 메인 포인트는 이두 두 포스트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고 예수님이 뭐 시동과 두로에서도 사역하시고 이제 북쪽이죠. 하셨지만 주로 갈릴리에서 계시다가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내려오시는 거죠. 이렇게 오시는 이게 마가복음의 이제 배경이에요. 근데 갈릴리와 예루살렘은요. 읽어 보면 이 특징이 있어 지역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 갈릴리는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어 호의적이고 어 수용적인. 이게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고 어 따라오고 반응하고. 그에 반해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과 대결하고 죄와 죽음과 심판의 도시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 이 예루살렘 진짜 멋지지 않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보는 이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예,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크기가 약두 배가 되는. 엄청난 크기의 성전을 헤롯 대왕이 짓고 있었거든요. 헤롯이 굉장히 우리가 우습게 알지만 헤롯은 그, 그 건축학적으로는요 굉장히 탁월한 건축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그 환심을 사야 되니까. 굉장히 잘 지으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다 감탄하는 그 당시에 최고로 아름답고 황홀한 건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다가, 오, 예수님, 성전입니다. 진짜 멋지지 않나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그 부분이 아니라 그 내면으로 봤을 때그 도시는 죄와 죽음과 심판의 어, 심판이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이제 올라가는 게 이막인데 그 이막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 왜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이 도시로 올라가셔야 되는지. 그죠? 더 나가서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지. 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이막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막에서 2막,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을 못 뜨면 산막에서 다 도망가고요. 뜨면 그 산막을 통과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지금 이 마가복음을요, 일종의 드라마의 어떤 그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이제 줄거리를 얘기했죠. 그리고 이게 어디서 진행되는 이야기인지 지명을 얘기했죠. 그리고 주인공이 누군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드라마가 주인공 혼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인공 드라마에는 등장인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 남은 시간들은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이 등장인물들을 어 같이 소개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 나가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좀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먼저 등장인물은 당연히 주인공부터 얘기해야 되잖아요.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일막, 일막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읽은 대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죠. 이 마가복음은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오, 그런가? 하고 보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이것만 가지고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여러 이제 사역과 기적의 이야기들이 일막에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되게 놀라죠. 그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놀라는 장면들을 막아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많이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 두 가지가 꼭 이렇게 1막, 2막에서 등장하죠. 뭐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움을 주는 권위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병을 고치면 놀라고, 악기를 쫓아내면 놀라고, 그러죠? 막 놀라요. 야, 이거는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야, 이런 거본적 있어? 놀라죠. 그럼 놀라면 그걸로 끝나지 않죠. 놀라면 그다음에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물어야죠. 도대체 누구세요? 누구신데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네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보면서 어, 예수님이고 이렇게 가지 않아요. 다 누구시냐? 누구시냐? 예수가 누구시냐? 정교시도 지도자들이 묻죠.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막 묻죠. 제자들이 막 묻죠. 그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나? 묻죠. 고향 식구들이 묻죠.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 형제들 우리 옆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수 있지? 막 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놀라운 반응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어떤 이는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예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기도 하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기독교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나는 알고 있나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내가 신앙 생활을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다녀서 교인이고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나 나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정말로 믿고 있나 나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용기가 있나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지 내 종교란이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사대성자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는지 몰라요. 놀라죠. 야, 대단한데? 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이 무지 상태가 이제 이 막에 가면 베드로의 고백으로 인해서 일단은 깨집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이러 이러 이러던데요.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느냐라고 했을 때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이름이 아니라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성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론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문자상으로, 문자상으로 하면. 그러나, 더 이게, 그게 이제 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론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들이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단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새롭지 않나요? 어,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세상에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간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구원자를 기다려 왔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나?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인물이 우리를 구원해 주나? 그래서 그 인물을 추종하면 따라갔지만 그 사람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구원해 주나? 그래서 뭐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그런 게 나왔죠. 왜요? 그게 인류 역사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요. 끊임없이 구원자를 기다리는 역사예요.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우리를 이 악한 상황 가운데서 구출해 줄수 있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정치와 이 얘기들은 사실은 뭔 얘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나? 그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줄수 있나? 그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줄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맞죠? 옳죠? 그러나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른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나를 지금 이 질병에서 고쳐주고 나를 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구출해 주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뜻입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나를 왕 삼아서 떡 먹으려고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거다. 그래서 떡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사람들은 다 예수님 떠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발자국 더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의 전진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항상 이, 이 뭐라 그럴까 이, 신, 이 신앙생활의 이 수준 낮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항상 묻죠, 고민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그걸 오늘 밤에 우리가 이 부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대답을 듣고 뭐라 그러시냐면 인자가 니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는 왕 삼아 가지고 너를, 어 너는 뭐 내무부 장관, 너는 국방부 장관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그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비로소 가르치시되, 이제는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뭐 어떻게 이해하는지 상관하지 않으시다가 베드로가 이 고백을 딱 하니까 아 이제는 좀 수정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어, 얘네들도 도망가겠다 얘네들도 엉뚱한 믿음으로 살다가 그냥 끝나겠다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얘도 가르주다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을까? 이 잘못된 그리스도관은요 나를 가르유다 만들 수 있어요. 가르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따라왔을 겁니다. 따라왔죠. 그러나 가르유다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였죠. 그게 흔러지고 무너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요? 해이 똑같은 얘기를. 세번 얘기해요. 내가 죽을 거다. 내가 고난당할 거다.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산막. 산막에 가면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십니다. 통과하신 다음에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이제 얻으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는 심각한 이제 충돌을 어, 이렇게죠. 근데 그 충돌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마가는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수용하진 않지만 계속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계속 마가는 걸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 산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양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마가는 한 이방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를 하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성경을. 그냥 백부장이 보고 느낌이 막 동, 동해가지고 한게 아니라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야 어떻게 이렇게 죽냐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가의 어쩌면 결론이죠. 제자가 아닌 이방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다 도망갔어요. 그죠? 대세 세상은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그랬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진실로, 아, 진실로.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누구는, 아, 이 사람 아닌가 비어 하고 포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네. 이 얘기만 하고 잠깐 이제 쉬겠습니다. 한 시간이 갔기 때문에.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고 죽는다. 그러면서,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때그 그리스도는 그냥 이렇게 뭔가 이 세상 왕처럼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얻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분을 믿는 우리도 그걸 알고 가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진정한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분이셔야 되냐?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왜 죽으셔야 되지?" 계속 그 질문이 나와요. "꼭 죽으셔야 되나?" 그래서 이 막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 그걸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가르쳐 놓으면 뚱뚱한 소리예요. 가르쳐 놓으면 똥뚱한 소리예요. 그럼 뭘까요? 오늘 우리의 질문과 똑같은 거죠. 왜? 왜 좋은 길 놔두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걸 계속 묻고 있는 거죠. 아,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1, 2, 3막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 어,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볼 사람들이 누구냐 면 이제 제자들입니다. 조금 더 이제 넓게 얘기하면 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걸. 어, 추종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뭐, 예수님을 이제 가깝게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이 사람들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어, 사역을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어, 근데 이제 추종자 중에, 어, 그 추종자로 나누면 첫 번째, 열두 제자가 있겠죠. 나중에 사도로 부름을 받는 열두 제자가 있습니다. 어, 이 열두 제자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열두 제자도 이제 우리가 1, 2, 3막을 좀 나눠서 보면 1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 1장에서부터 바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제자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출발이 좋아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죠. 쫓아옵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또 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기대했던 그 모양하고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막 버리고 쫓아왔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버리고 쫓아온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자의 출발이 아니라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버리고 쫓아왔다라는 느낌이 이제 슬금슬금 들어오는 거예요. 배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했는데 지금 나중에 이제 중간쯤 와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그걸 왜 버렸나.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항상 할때 이렇게 했던 그 예수 제자들의 특징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더딘 깨달음, 둔한 마음,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주로 책망하실 때이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책망합니다. 더디게 깨닫는다라는. 말. 참 더럽게 못 알아듣네 이 얘기죠. 그리고 두남 마음. 민첩하게 이렇게 빨랑빨랑 이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머뭇거리고 주춤하고 그리고 아예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향해서도 그랬고 그 추종자를 향해서도 그렇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자요. 계속 그렇게 이게 이제 제자들의 특, 어, 일막에서의 특징입니다. 자 특징인데 이 더딘 깨달음이 아까 제가 이제 예수님 할 때도 얘기했지만 임막에 가면 이 베드로 때문에 깨어지죠. 베드로의 그놀라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중요한 이제 예수님을 예수님을 향한 그 지식의 전기가 전환점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랍비예요. 좋으신 분이에요. 위대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선생님 그랬는데 베드로가 딱그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너 대답이 정말 옳은 대답이다" 그 말을 듣고 모든 제자들이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그 지식이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식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것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그걸 이제 세 번의 자기 죽음을 예고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교정을 시켜 주시죠. 왜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데 그거 뭐나난 죽을 거야. 십자가 달릴 거야.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럼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주님은 설령 그런 위험이 있더라도 속아서 예수님 따라오기는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포인트죠.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 정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중에 다른 소리 하는 그거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구도자 예배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면서 오픈 예배 그래서 많은 분들을 교회로 이렇게 어쨌든지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맞죠 어,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어, 성도라고 부를 때요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부를 때는요 아무나 사실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성도뿐만 아니라 뭐, 교회에 들어와서 한, 한 며칠 지나면 그냥 집사님이라 부르잖아요. 왜? 그게 서로 마음 편하니까.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뭐. 혼명당 하는 분이 뜨끔뜨끔 놀래요. 내가 언제 집사지? 이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교회가 분위기도 좋고, 이렇게 많이 모이면 좋지. 근데, 사실 교회 공동체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만의 모임이에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오픈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제가 전에도 뭐 얘기했지만 예배 공간이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 고백을 하고 그 세례를 통과하신 분들은 1층에서 예배드리고 그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2층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같이 예배 안 들어요 그건 니네들은 지옥 가고 그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통과해야 네, 사도 신경 통과해야 세례 통과해야 들어오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한번 들어오면 어, 또 함부로 못 나가죠. 왜? 이건 이 신앙은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신앙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형제 자매가 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하고 조폭은 공동체가 굉장히 많죠. 걔네들도 형님 형님 그리고 우리도 형제 형제 부르죠. 그리고 걔네들이나 우리나 다 약간 피에 대한 좀 각별함이 있잖아요. 근데 차이점은 걔네들은 손가락 자르면 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못 나가요.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못 나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시작한 그 일, 내가 시작한 그 믿음에 대해서 끝까지 이루시리라. 이게 우리의 이 믿음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얘기 함으로 인자가 고난 당하고 죽을까 이 얘기하면 떨어져 나갈 건데 그걸 뭐 예수님께서 굳이 세 번이나 그걸 얘기를 하시겠어요. 속아서 눈에가 나 따라오는 건 내가 원치 않는다는 라 거. 그래서 그세 번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빌립의 가이사랴에서 한번 얘기하죠. 그리고 갈릴리 통감면서 한번 얘기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도 한번 얘기합니다. 그게 8장, 9장, 1 0장이 나와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순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그리스도는 여기에 대속주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자들의 오해는 뭡니까? 여기 8장에서는요, 어, 먼저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그 그리스도는 죽어야 될 거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이 항이 이, 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굉장히 이건요, 그냥 예수님, 왜 그래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꾸짖듯이 얘기했다는 라 거예요. 항변하여 이르되, 그래서 그원어적인 느낌은 예수님을 꾸짖어 가르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얘기 하들 마세요. 어디 그런 죽는다는 얘기를 하세요. 지금 우리가 뭘 믿고 지금 쫓아왔는데, 그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그걸 어뒤 잘렸다. 다시 그걸 이제 교정해 주세요. 예수님의 교정이죠. 어떻게 교정합니까? 왜다 잘렸지? 얻는 자는 이럴 것이요, 있는 자는 얻을 것이요. 그 얘기를 하시죠. 얻고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어이 이럴 이럴 기로 뭐뭐 뭐 하죠? 그 있잖아요. 그그 그래, 아, 얘기를 합니다. 자그 다음에 또두 번째. 또 예수님이 죽을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놀래요. 그러면 두 번째 얘기했으면, 아, 이제, 그래, 우리도 이제 뭔가 좀, 뭔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교정을 좀 해야겠다. 이건 아닌가 보다. 이래야 되는데, 이 제자들의 오해가 보면, 바로 그 뒤에, 그 말씀하시고 바로 뭐가 나오냐면, 누가 크냐 싸워요. 누가 서열에 높냐 막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다시 그걸 또 교정해 주시죠. 첫째는, 끝으로 가고 끝이 위로 올라가고 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높고 자는 데 낮아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다 라고 또 교정해 주시죠. 그리고 십장에 가면 또 예수님이 죽을 거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끝나자마자 끝나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와서 그 와서 그 어머니가 데려와서 어~ 네, 우리를 그 나라 가면 좌우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진짜 더럽게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세번 얘기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얘기하면 반드시 와서 염장을 질러요. 그죠? 죽을 거다. 그 나라는 그게 아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그 나라의 저 높은 자리 좀 앉혀주세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교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도 이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의 언어로 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리고 또이 둔한 마음, 그죠? 이 더디게 믿는 마음, 믿음 없음 이것들을 보면서 참 갑갑하셨을 것 같아요. 뭐 계속 이 반복이죠. 이러고 또 하면 또 돌아서 가지고 또 알아듣는가 싶으면 또 옛날처럼 살고 우리 아이가 주원이가. 한 번은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5장을 읽다가 엄마한테 와 가지고 막 깜짝 놀라서 하려온 거예요. 그게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라가는 이제 바보라는 거잖아요. 엄마도 뭐 그러대요. 아, 이래서 엄마가 우리 보고 싸우지 말라 그랬구나. 맨날 이렇게 막뭐 둘이서 싸우면서 뭐 바보야 뭐 그랬는데 성경 보니까 바보로 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아 이래서 엄마가 싸우지 말라 그랬구나 그러면서 지 동생을 불러요 예원아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laughs> 이래요 예원아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바보로 하면 지옥 간대 그랬더니 예원이가 이제 딸인데 예원이가 오빠 걱정하지 마우린 밤마다 회개하잖아 그래서 또 싸워요 뭐. 아 그런 너무 마음에 위안을 얻고 이제 아 그렇구나 회개하고 또 싸우는 거지 뭐. 계속 가를 해 주면 돌아서고, 해 주면 돌아서고, 자,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예수님의 교정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하면,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 오신 목적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나를 내주고 너희를 취할 거야. 그게 너희를 내가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걸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해요. 그죠? 내가 여기 왜 왔나? 나를 내줘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나는 반드시 이걸 얻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다른 능력을 구하시는 거는 물론 2차, 3차적으로도 우리가 뭐할 수는 있지만 그건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도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래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제자도의 핵심은 뭐냐? 제자도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해 궁극적인 승리에 이르시는 것처럼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과 함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죄송합니다만,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생명과 승리를 얻는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머리로는 아멘하고 싶지만 마음은 잘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그 다음 질문.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을,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도 나 따라올 거야, 내 제자가 될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요,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서 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하면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삶을 살아가야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를 얻으신 것처럼 너희도 구원을 얻고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으로 네가 살기 시작하면 세상의 왕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의 능력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너에게는 내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거야. 네가 세상적으로는 힘 얻을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와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이르자우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뭘 해줄까? 여짜우대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해도 주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아 이제 깨달았니? 뭘 해줄까?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를 주의 우편에 하나를 세워주시고 다른 애는 옆편에. 제 말고 꼭내 동생을 세워주세요. 야구보 요한은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막 가잖아요. 산막 가면 이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산막에서 이 제자들의 이게 이제 절정에 이르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산막 가면요. 다 도망가요. 수제자도 도망가요. 어떤 사람은 옷다 벗고 도망가요.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홀로 가십니다. 예수님 홀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좌우에 강도가 원래 걸렸잖아, 걸렸단다. 강도가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했잖아요. 사실은 그 자리에 누구 자리해야 되죠? 제자들의 자리에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강도가 올라갈 자리가 아니죠. 물론 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와 메시지를 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 좌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사실은 거기 따라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 산막에서는 못 따라가요. 나중에 따라갑니다. 나중에. 그래서 뭐이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 세양을 당하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죽냐.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했다. 뭐 그런 전승이 있죠. 결국은 따라가는데 이때는 못 따라가요. 왜? 이, 이 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래야 되는지 함께 가겠다고 공언했던 제자들 죽을 지언정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그 자리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마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열두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 왜 할까? 여러분, 이 열두 명의 제자는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는요, 어떤 분들이에요? 교회 어른이에요. 그죠? 지금. 이 기록할 당시는 이때쓴게 아니잖아요. 1 2 명의 제자 가름 유다 빼고 나머지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순교하시고 그 교회 어른들로 계실 때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정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같이 하나같이 좋은 모습이 없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우리에게 왜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똑바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제자도의 길을 그 핵심을 제대로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이 제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신앙 가운데 서 있다면 너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네 인생에도 이 산막의 내용이 올수 있다는 거죠. 함께 도망갈 거라는 겁니다. 함께. 참 놀라운,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 마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저자 얘기할 때 마가 얘기했잖아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가는 도망간 사람입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첫성교 여행 갈때 중간에 도망갔어요. 오죽 못나게 도망갔으면 바울이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그 다음 데려 가자 그랬더니 죽어도 자기는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마가에 대한 기록들을 보니까, 마가는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도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풍족한, 부유한, 어머니가 과부긴 하셨지만, 부유한 자제 아들이잖아요. 부자 청년이죠, 사실은.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 사도행전에 이제 그 초대교회 이렇게, 어, 막, 어, 예수 믿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불 받았겠죠. 성령 받고 막상 성교 따라갔지만, 그 성교지 가보니까, 아, 어 이건 뭐. 그래서 그 어떤 글을 보니까, 마가는 배 타고 가다가, 그, 정말 그 우상 막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막 박해받고 그거 보고, 완전히 간이 그냥 다 녹아가지고, 나못 간다고. 나못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돌아갔다. 뭐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뭐 실제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마가가 중간에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쓴 책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왜 그렇게 됐을까? 제자도를 모른 거죠. 내가 내가 그린 메시아,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만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무조건 복을 얘기하는 것, 기독교가 무조건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만 결국은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뭔지. 그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다 보상받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뭐 우리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 간혹 그 그런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아니 예수 믿어도 병 걸리고 예수 믿어도 뭐, 뭐 사고나고 그러면 예수님 왜 믿어야 됩니까? 누가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이제 목사님들이 막 다양한 글을, 답글을 다 다셨던데,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특세 일주일 참석하면, 어, 막마켓던 막 사업의 문이 열리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할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마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교정을 제자들이 아닌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아, 제자들 참 형편 없다. 어쩜 이렇게 못 알아 먹냐. 그렇게 아니라 그게 나라는 거죠. 그게 나. 그런데 마가는 이 부정적인 모습의 제자들과는 달리 여러 이제 긍정적인 모습의 단역들을 이제 등장시켜요. 제자들은 이렇게 못 알아먹고 가장 가까이 있지만 여전히 아, 그 나라에 나를 좀 높은 데좀 세워주세요. 누가 크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싸우고 있는데 막상 예수님 그 주변에 있던 이 단역들,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자, 이 단역들입니다. 자, 일막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나오죠. 그리고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다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던 분들입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그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넉 둘러싸 있으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넣으려고 지붕을 그 걷어내버리죠. 뚫고 내리니까 성경에 보세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작에 이르시되 어, 이렇게 진행하시잖아요. 그리고 혈류병 걸린 여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옷자락 다 잡았는데 누가 날 만졌냐.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님 지금 사람이 얼마나 지금 예수님 만지고 뭐 뒤집고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나를 건드렸냐. 그렇게 물으시면 어떡해요. 아니야. 누가 나 만졌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은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터치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한 사람 베세다의 맹인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베사다의 맹인은요 왜 중요하냐면 어, 예수님이 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 조금 특별하게 치유하세요. 정광진 목사님이 수요 설교 때 한번 이 부분 가지고 설교도 하셨는데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자뭐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뭐눈 뭐, 뭐, 떠라 이러면 뜰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데려가 가지고 침 바르고 보이냐 뭐 나무 같은 게 걸어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또 다시 가지고 이렇게 머리 안수하고 보이냐? 그래서 이제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다 떨어졌나? 왜한 번에 못 고치고 막 침을 더럽게 또막 그렇게 바르고 왜 그러시죠?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 아까 그랬잖아요. 이 맹인 사건이 지금 이 막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제자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니까. 러 제자들이 서서히 이 맹인처럼 보기는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에 그 눈을,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제자들의 상태가 될 건데 이임막에서 일막이 끝날 때이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해주면, 어, 뭐,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게 보이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 왜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장면을 연출하시면서 치료하실까, 한 번에 못 고치시고, 그런 이제 의미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막에 이, 이 나오는 이 단역들은요, 다 믿음으로 인정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닙니다.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막 보겠습니다. 자, 이막에는 누가 나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못 고치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뭐 얼마나 참을이었겠더니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 서 이렇게 해서 아예 이제 고쳐주시죠. 뭔 얘기입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그 유무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단역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가 이제 이막을 종결하는 종결기적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특징은 뭐냐면, 어, 이 여리고성의 바디메오와 그 여리고성의 바디메오와 아까 그 베세다의 그 이름이 없는 그 맹인의 그 차이는 뭐냐면, 둘다 눈을 뜨는데, 그때는 서서히 이렇게 눈뜨는 사람이라면, 여기서는 바디메오가 다위의 아들 예수여라고 불러요. 그죠? 그거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죠. 예수님 다윗의 아들은요, 그리스도거든요. 네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그 그리스도냐? 이렇게 항상 물으니까, 그리스도인 알 뿐만이 아니라 꽃침을 받고 나서, 받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나와요. 꽃침 받고 나서 이제 자기 삶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쫓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행 맞바지 갈 때까지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템포로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길가에서 눈뜬 바디메오는 눈을 뜨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겉옷을 버려두고 쫓아가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눈 떠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쫓아가려면요.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그냥 있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어쩌든지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영안이 열려서, 그게 보여야, 보여야 쫓아가요. 안 그러면요, 계속 교회에 와서, 흔히 말하는, 이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사 말고 이눈뜬 걸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울. 바울이 눈 뜨잖아요. 그 전에 사울이었던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건요 이, 이 눈뜨는 이것에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그 뒤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전에도 바울은 하나님 믿었습니다 구약을 읽었어요 구약을 읽었지만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잖아요. 신앙 생활이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눈못 뜨면 성경을 내가 안경을 딱 쓰고 도수를 맞춰서 제대로 읽지 못하면 내가 하는 게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 아니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눈을 뜨는 걸로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서 상징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산막에 가면, 이 제자들의 실패와 대조되는 이 단역들의 역할이 더 두드러집니다. 제자들은 십자가가 뭐예요? 다 도망가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구련의 시몬이 등장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구경하다가 이렇게 잡혀와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뭐, 특별히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가는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 쫓아갔던 눈에는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그 길에 서 있던 이 사람은 십자가 지고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보시는 거예요. 얘가 왜 짊어지고 가나. 그게 아니라. 그리고 백부장. 아까 제가 그랬죠?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운명하시는 거 보고 야, 진짜 죽는다 그러더니 진짜 죽네.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온 여인 제자들 마가복음에 세 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세 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기까지 따라오고 그 다음에 부활 아침에도 이세 명이 가죠.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세 명이 따라갑니다. 이세 명은 여자예요. 그리고 뭐 과부고.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방인, 이방인, 여자 누굽니까? 그 당시에 여성, 뭐 장애인, 병자, 제자 축에도 들수 없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자리까지 같이 있고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지금 숨어 있는 그걸 지금 인위적으로 막아는 우리에게 대조시키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리아 얘기 좀 하고 갑시다. 마리아가 자주 나와요 성경에. 아까 금행인이 금행인이라고 그랬는데 마리아도 막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성,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몇명 나오는 줄 아세요? 마리아가 여섯 명이 나와요. 이 마리아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마리아가 성경에 동명이인들이 좀 있는데. 명이 이 여섯 명의 마리아가 누구냐면,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말고, 오늘 정리하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매한 거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마르다와 나사로의 여동생 있죠. 그 동생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 듣던 그 여성분 있죠. 근데 여러분 그 향유옥합 사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베단이 시문의 집에서 베단이는 이 나사로가 살던 동네거든요. 그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익명의 여성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에는. 익명의 여성이 들어와서 어, 향유옥합, 나드한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발에 부었다라고 하고 또 어느 성경에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고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익명의 여성이 누구냐?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 익명의 여성이 마치 이 마리아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 익명의 여성이 죄인 여, 여성이었다 그럽니다. 마리아는 죄인이라는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죄인인 이미지의 마리아가 한명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는 성읍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입니다. 막달라고 해서 막달라가 아니잖아요. 설했죠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악귀에서부터 이제 구원받은 이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향유 오합을 깨뜨린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냐, 마르다 나사르 동생 마리아냐는 어,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향유 오합을 두번 부었을 것이다. 한 번이 아니고 한 번은 마리아가 부었고 한 번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도 보는데.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마가복음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부유한 여성이죠. 그리고 로마의 한 그리스도인으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분은 로마서 16장 6절에 나와요. 바울을 도와주는 여성으로 등장하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어, 성경에는 다른 마리아 혹은 글로바의 아내라고도 하는데, 이세 사람이 다 동일인물이라고 봅니다. 그아내 글로바의 아내니까 남편은 글로바겠죠. 야구보와 요새의 어머니인데, 야구보와 요새, 요셉도 아니고, 또 요새는 뭐냐?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보통 아, 이게 그 매칭이 야구보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아마 요한의 이름이... 가 보다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세는 따로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세와 야고보와 요한은 달라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의 이름이 살로매요. 살로매. 살롬에. 그래서 아까 그 예수님의 마지막에 있었던 마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매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살로매 아들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면 또이 야고보는 왜 이렇게 많아? 야고보 야구부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총네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주 이름들이 똑같아 가지고 먼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할때그 세베대의 아들들.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야 그러죠. 보안하게. 예수님께서 와, 이놈들 성질 아주 대단하네. 그할때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어머니가 누굴까요? 살로메. 그죠? 이제 대충 이제 가교도가 그려지죠? 두 번째, 알표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원래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알표의 아들 야고보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는 야고보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구분을 좀 하죠. 그래서 알표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럼 이 작은 야고보가 아까 야고보와 요새의 그 야고보냐? 그건 또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의 아버지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이 유다는요 가른 유다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 중한 명의 유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야고보가 두 명이 있고 유다가 두 명이 있어요. 이제 막 힘들죠, 여러분. 됐어요. 목사님 그만하세요. 어쨌든 한번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그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어그 유다가 있는데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그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죠.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그래서 구약 마지막 신약 마지막에는 야고보서는 이 앞에 있는 세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이 분이 쓰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가 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썼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했는데, 캐톨릭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캐톨릭은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이해하냐? 배달의 동생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죠. 그래서 마리아는 여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모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뭐 가끔 이렇게 캐톨릭 차량들 보면 원재가 없으신 뭐 성모 마리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성경적으로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뭐 그분들이 마리아를 뭐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죄가 없는 마리아라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음? 근데 원죄가 없고 동정적으로 살았다는 라 것을 이제 신성하기 위해서 이제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배를 다르게 이제 정리를 하죠. 어쨌든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마 마리아 여섯 명 정리했고요. 야고보 네명 정리했습니다. 이제 마리아 나오면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오늘 이 단역,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 단역들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 당시에 여성 그리고 맹인, 뭐 장애자죠. 그리고 이방인들, 뭐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없고, 사실은 그, 그 사람들도 구원받나? 나중에 베드로도 이방 백부장 만나러 갈때 굉장히 깨름칙해 하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이 때니까 얼마나 깨름칙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에게로 누가 따라갔어요? 이 사람들이 따라갔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큰 자가 낮아지고 낮아진 자가 높아진다라는 그 원리를 지금 이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이름에 있는 사람이 따라가느냐, 아니면 정말 그 제자도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따라가느냐 이걸 지금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는 제자라고 불림 받는다고 제자가 아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제자다라고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적대자들입니다. 대놓고 예수님을 이제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나올 때부터 아예 마가복음 보면 마가복음 3장부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3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3장부터 3장이 뭐 완전 초반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딱 예수님이 아, 나의 우리가 생각했던 그거 계속 이제 부딪히고 자기의 유익과 이익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시험하고 소송하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일막에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당원들이 이제 적대자들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면 자기들의 전통적인 그 가르침을 가지고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산막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 장면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장무들이 이제 대적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체포하고 신문하고 소송하고 죽이는. 그래서 그 결국 이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예수, 예루살렘을 관장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그 특권자들이잖아요. 가장 상위층이잖아요. 그 자리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계속 배척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결과는 뭐예요? 자기들이 잃고 싶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이러니죠. 그거 안 잃어버리려고 그거 붙잡고 예수님하고 그렇게 싸웠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번이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냐 이도다 예루살렘은 결국은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죠 이 적대자들 때문에 이 적대자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가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적대자들이 누굽니까?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으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죠? 교회 장로들이고 목사님들이고 목회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는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뭐 저를 비롯한 모든 교회의 리더들 목회자들, 또 순자님들, 또 직분자들이, 참이 대적자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내 나의 어떤 이익과 나의 어떤 그 전통적인 그 가치관, 그것 때문에 내가 성경에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정신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는지, 내가 이걸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대적자가 대적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누가 등장합니까? 이거 이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무리들이죠. 뭐 이건 뭐 우리 교회는 워낙 뭐 제자 무리 많이 이제 구분해서 뭐 얘기도 하고 설교도 하니까 뭐다 아시기도 하겠지만 결국 이 무리가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중간 지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대적자들과 추종자들의 중간에 있어요. 그죠? 그렇게 따르지도 않고 또 그렇게 벗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항상 호의적인 관심으로 시작합니다. 놀라죠? 이게 어쩐 일이냐?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야, 대단하다. 참 좋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제자의 길 가진 않아요. 가지 않으면 산막 가면요.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리는 결국 적대자와 같은 자리에 가게 된다라는 걸 마가는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 제3의 자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적당하게 그 회색 지대의 중간 지대에 있는. 그래서 뭐 항상 그 자리에 저 어디에 소나무 같이. 변하지도 않고 그절개를 지켜 나가시는데 그건요 결국은 적대자의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조금 약간 좀 뭐라 그까 좀 오바한긴 했지만 호기심,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은요. 결국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리로 가요. 호기심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쫓아갈 거냐? 아니냐 그 기로에서 내가 한 발을 내디뎌야지 언제나 그제3자의 자리 있다면 그 끝은요 그3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가셔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나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인지 N.T.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대부분 교회 출신들이 많아요. 뭐 그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었겠지만 신앙생활은요 호기심 가지고 하면요 결국은 엔티로 바뀌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제제 제 사견이에요 이 무리들이 계속 등장하죠 혹시 너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냐 열두 제자냐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 그 백부장의 자리냐? 예수님 그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의 자리까지 갔던 그 여인의 자리냐, 아니면 적대자 자리냐, 아니면 무리의 자리냐, 이 등장인물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은 행동과 사건 중심으로 계속 진행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건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점검하고 지금 내, 내 마음속에 지금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난 누구냐? 난 누구냐?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왜 가룬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저는 그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가룬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죠? 배반할 것 같으면 아예 5월 처음부터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그 마음이 없었다면 따라오지도 않았겠죠. 예수님이 억지로 불른건 아니잖아요. 나를 따라오느라 그래서 보통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 억지로 이렇게 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른유다가 그 안에서 이렇게 제자들 안에서도 신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괴를 맡았겠죠. 뻔히 회계사 출신, 세리 출신인 마태가 있는데 가른 유다에게 동결을 맡겠다라는 건 신임을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똑똑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좋은 출발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그건 처음부터 자기 안에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지식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메시아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항변하고 가르치고 싶은 사람은 바로 가른 유다였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가니까 아마 한 번, 두번 하다가 결국은 아, 이 사람 따라가면 안 되겠다. 그 갈림길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이해에서 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장면은요 하필이면 마가복음을 보면 향유 옥합 사건 다음에 나와요. 향유 옥합 사건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향유 옥합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뭡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누가 나를 팝니까 했더니. 나와 함께 손 넣는 사람이 판다.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가르유다는 향유옥합 사건을 보면서 마음에 결정했을 거예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향유옥합 사건은 뭡니까? 나도 한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제자들이 다막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죠. 지금 뭔 짓이냐? 어, 이걸 깨뜨려가지고 왜 그걸 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말은 그렇겠지만 사실 이 제자들, 이 가른 유다를 비롯한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보여주야될 반응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엄청난 액수의 돈을 그냥 바닥에 쏟아 버린 건데 그걸 예수님이 잘했다라고 하시니까 이 뒤집으실 노릇이죠.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가른 유다. 아, 예수님이 만들 나라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닌가 보다. 이, 그, 300 대나리온이라고 그랬거든요. 대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품삭입니다. 하루 품삭이 1 대나리온인데 300 대나리온이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만 차곡차곡 모아야 300 대나리온이잖아요. 그걸 한순간에 깨뜨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걸 잘했다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만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그 뭡니까? 그 나라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라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가르유다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 이걸 깨뜨리면 이건 뭐 다시 말하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십자가로 들어가는 그리스도는 가르유다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였다라는 겁니다. 가르유다의 타락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의 타락은요. 오늘 이 한국 교회 안에 성도의 타락은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왜? 왜? 우리 안에 이 질문, 이 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 그건 고난당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토마스 리나크르라는 영국 헨리 7세와 8세의 주치였던 분이 있습니다. 영국 왕립 의대 의과대학을 설립했던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말년에 당시 성직자들만 보았던 그 성경을 이렇게 우연찮게 보게 됩니다. 그 복음서를 딱 받아들고 읽으면서 그분이 그 말년에 그 복음서를 읽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복음서가 아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둘중 하나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 내가 지금 알고 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이게, 이게 전문 줄 알고 해봤는데, 막상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가 아니든지, 내가 진짜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여러분, 제자도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는 지나치게 매력적인 기독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좋아할 만한 기독교. 어서 오라고.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특징은 뭐예요? 끊는 거예요.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형제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제사의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재산도 포기하고 그냥 어디 이저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어디 신앙촌 같은 데 들어가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끊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그래서 젊은 부자 청년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그 젊은 부자 보고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지고 나를 쫓처라 그랬습니까? 그게 가른 유다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내 나라. 그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랑 상관없는 나라예요.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예수님은 이재물과 이것보다 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제사는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마지막 길까지 신실하게 따르는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과 의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통과 의례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과 의례가 뭐예요? 통과 의례는 출생, 결혼, 죽음, 그러니까 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그 포인트 그 사건들을 통과 의례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통과 의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제적으로는 출생과 결혼과 죽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통과 의례를 그러니까 잘 통과했다라고 할때 여러분 포인트는 뭐냐면 핵심은 결별이에요. 결별, 그죠? 출생, 엄마의 뱃속에서 그 탯줄을, 탯줄과 결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못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 결별을 해야 통과 의뢰한 거예요. 결혼,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지 않고 부모의 그 세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결혼이라는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죽음, 이 세상과 결별되지 않고 저 세상으로 갈수 없습니다. 통과의례를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건잘 결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제자도에 들어간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간다는 건요. 이전의 나의 생각, 제자들이 가졌던 나의 어떤 사상. 어떤 그 모든 가치관, 그 믿음의, 믿음과 내가 결별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 길로 내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 길이 뭡니까? 제가 아까 읽, 읽어드렸던 물론 나를 따르고자 하면 그죠? 뭡니까? 자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뭐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 다음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제자의 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결별하고 예수님을 이제 내가 온전 존재로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갈 그분이 정말 내 모든 것을 걸 만한 분이냐, 신뢰할 만한 분이냐. 여기서 여러분이 확답과 확정을 내가 얻지 못하면 못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네가 따라갈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통과할 너의 그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걸 세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도 세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세번 얘기합니다. 언제 얘기해요? 마가복음 1장에서 얘기하죠. 처음에. 또 언제 얘기해요? 이막에서 중간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또 언제 얘기해요? 마가복음 15장,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알았다면 그러면 너는 이제 제자의 길을 갈수 있다. 바디메오처럼 그 돈마저 버리고 그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이 뭐냐 물었을 때첫 번째는 첫째는 뭐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뭡니까? 제자는 내 모든 걸 건다라는 거예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통과해야 되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중간 시대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정말 그 제자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길 원하는데 그게 들어오려면 그냥은 안 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야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들어오면 거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은 대충 사랑하는데 있습니다. 내 모든 걸 들여 사랑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해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있어요 다못 들여요 여러분 계속 갈등이 있어요 우리의 지나온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만이 영원하고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드려볼 만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너의, 너의 모든 존재를 존재를 걸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쫓아라. 그게 십자가의 길이냐? 통과해, 날 따라와. 그게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도 날 통과해. 그러면 너는 승리하게 될 거야. 근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 근심하여 돌아가요. 다 근심하여 돌아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 팔아야 될그 재산, 어떤 분은 재산이고, 어떤 분은 이거, 어떤 분은 저거, 그거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큐티하시면서 정리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시대를 통과한, 순교의 시대를 통과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마가복음을 정말 진중한 마음으로 썼던 그 마가의 심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오늘 밤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도 이 둔한 마음, 하나님 믿음 없는 마음,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중간지대에서 머물러서, 하나님, 십자가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지도 못하는 이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 정말 믿음으로 화답하고, 내 모든 존재를 걸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라면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 정말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어, 다음 달은 어, 빌리포서 기쁨의 서신이죠? 어,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우리 빌리포서를 어,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상밤 수고 많으셨고요. 어, 또한달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